다음번 수업에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대전에서 올라오니까 쉽지 않았죠. 직장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도 참 많았어요. 프론티어 교육 과정을 보면 너무 배우고 싶었던 분야들이었어요. 많이 배워서 그걸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욕심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더 해보지 않지? 왜더 꼼꼼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 둘째 아들과 이런 일로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하면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둘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이런 게 사실 힘이 됐어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이 되니까 그전이랑 일의 종류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사회, 팀장님들, 동료 국장들이랑 소통하고 조율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하루 1분 쓰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자신을 그래서 더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략 모듈 수업이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회사나 조직에서 쉽게 경험해 볼수 없는 부분을 배우니까 되게 새롭고 신세계를 만난 것 같은 느낌? 또 캡스톤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경험해 볼수 있었는데 참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관심 있었던 분야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할 때 즐거운지, 아, 원래 김아란 이런 사람이었지. 아산 프론티어를 통해서 나를 다시 만난 느낌인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힘들 때 탈출구만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고 다시 힘도 내고 그렇게.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일한다는 건 되게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저는 특정한 일이나 뭐 상황에 대해서 되게 감정에 많이 허우적댔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 이해가 되어야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캡스톤에서 비슷한 면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저도 좋은 결과물을 내고 싶고 되게 욕심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제 마음이 되게 조급했던 거죠. 조금 더디가더라도 조금 인내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또 전체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는 거죠. 뭐랄까, 캡스톤에서는 n분의 1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저는 아산 프론티 아카데미의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입체적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정체가 캡스톤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만 중시하고 관계는 경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동료들에게 이상한 직원이에요. 로봇 같다고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회사는 노는 곳이 아니라 업무하는 곳이잖아요. 회사는 관료제인데 여기는 관계도 시스템도 다 새로워요. 아는데 못하거나 뭐 아는데 안 하던 걸 자꾸 얘기하니까 처음엔 심신이 불편했죠. 근데 지나면서 꽉 조여졌던 나사가 풀리고 서로를 날것 그대로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졌었구나, 내가. 상당히 경직됐었구나. 제 단점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도 있었고요. 나만의 알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알을 같이 깨주는 어미새가 30명이나 있는데요. 아파와 동료들한테 큰 빚을 졌죠. 우리는 아파라는 바다, 저마다의 바다에 떨어진 섬인 것 같아요. 개별 섬이 변해야 지구적 과제의 작은 물결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네트워크와 가능성을 아파에서 얻었어요. 아파가 사람 같고 동료 같습니다.